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잎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먼저 업로드 해드렸던 그 고추나무순하고 그 쌀이순의 맛과 거의 비슷한,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같이 이렇게 해서 데쳐서 무쳐 먹기도 합니다. 아, 이건 이제 화살나무라고도 하는데, 이 줄기에 보시면, 네. 이렇게 줄기에 화살의 그 양옆에 그 날개처럼, 날개 보이십니까? 여기서 그이 십자 모양으로 이제 네 군데를 향해서 이렇게 이 날개가 날 줄기에 날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2개, 옆으로 2개,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나무의 손을 혼잎이라는 이름으로 나무를 해서 먹는데, 이제 이렇게 연한 순을 이렇게 채취해서 이제 살짝 데쳐서 바로 무쳐 먹으면 상당히 식감이 아주 좋은 그런 나물이죠. 지금 여기 이제 꽃망울이 맺혔는데, 이때도 순만 연하면은 그 꽃망울하고 같이 나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화살나무의 순, 이건 이렇게 혼잎이라고 합니다.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많이 커봐야 뭐 사람보다 조금 더 큰, 그런 크기이고, 모양을 잘 봐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이 화살나무 이 줄기 이 날개가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없더라도 이 순하고 잎의 그 형태를 잘 보셨다가, 없더라도 화살나무인 그 혼잎이 있거든요. 꼭100%다이 줄기 날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뭐 날개가 없는 거는 혼잎이 아니고 이제 뭐 횟잎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잎의 형태나 뭐 나무의 형태는 날개만 없을 뿐이지, 줄기 날개만 없을 뿐이지, 저는 같다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뭐 식물학자가 아니라서. 하지만 맛과 그 잎의 형태, 그리고 뭐 꽃들의 형태를 봤을 때는 뭐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살나무, 혼잎나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